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9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오른쪽부터 네, 핑크, 네, 라이트 그린, 바이올렛, 화이트, 그리고 프러시안 블루,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은 스카이 블루, 그리고 오렌지. 네, 설명하면서 하나씩 내놓겠습니다. 번듯이나, 네, 그리고 레드, 옐로우,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셀 활성제죠? 화이트.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요거는 귀지압봉. 네, 여기 그릴 때 사용하는 귀지압봉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코팅지. 네, 항상 사용하죠. 그리고 캠퍼스 사이즈는 정사각형 캠퍼스 30×30cm 정사각형 캠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재활용 물감으로 제가 블랙으로 발라놓은 상태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느티나무꽃의 운명입니다. 영어로 fate. 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인사 타이밍이 항상 안 맞네요. 뿅뿅 하트 인사. 그래서 오늘 느티나무의 꽃 운명을 여기다가 운명 에너지를 그려서 저와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에너지. 네. 운명이란 단어 듣기만 해도 설렙니다. 아주. 네, 그래서 예쁘게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러면 운명이란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배경이 너무 이쁘게 돼서 스카이 블루로 운명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네, 운명. 응.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